자, 안전으로 하십니까? 예. 예, 뭐, 시험 한 일주일 남았죠? 예. 뭐, 정리는 잘 되시고요. 어? 내일 시험 보면은 6시험 나오나요? 아, 그래. 이게 그해 도전하실 때는 뭔가 이 절박함이라든가 올해 꼭 따야겠다는 목적의식이 없으시면 기약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후회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이걸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때로. 예. 그래서 근데 뭐 일주일 남았는데 기도하는 심정만 돼갖고는 곤란하잖아요. 그죠? 저 위에 계신 분이 안 들어주는 게 복권 되게 해달라는 거하고 제가 찍은 게 답이 되게 해달라는 건 안 들어주니까 실력이 있어야지 어떻게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계산은 잘 하시나요? 먼저 1차는 시간 싸움이에요. 1교시, 2교시, 3교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1차는 그 1번부터 40번이 학개론이고요. 41번부터 80번이 민법이에요. 그러면 토탈 80문항인데 시간은 몇 분을 주냐면 100분을 줘요. 그러면 80문항 100분에 풀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80개를 마킹을 하려고 그러면 한 7분에서 8분 소요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배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킹하는 시간 이 10분 빼면 90분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모의고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개론 푸는 속도하고 민법 푸는 속도가 틀려요. 얘가 더 빠르고 얘가 더 느려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은 얘한테 40분을 배정을 해요. 얘한테 50분. 요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 40문항 안에 토탈 평균적으로 보면은 계산이 한 10개, 이론이 30개예요. 그죠? 근데 계산을 풀려고 그러면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주어질 수 있는데 통상 1분 이상 걸려요. 일반 학생들이 풀면은. 그러면 10문제 기본적으로 2분씩 쓴다 그러면 20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20분 갖고 30문제를 못 풀어요. 그죠? 그게 현실이니까. 네. 그리고 계산이라는 게, 일단 부동산 학계로는 계산 과목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계산 과목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래 3년 동안의 추세는 뭐냐면 출제자들이 계산 문제로 난이도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먼저 휘말리면은 여기서 시간을 쓰다 보면 얘를 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중에 민법을 한 7, 8개를 찍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떨어지죠. 정상적으로 풀어도 60점이 나올까 말까 한데, 그죠?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마킹을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부터 풀어야 돼요. 이론부터. 계산은 마지막에 몰아서, 예? 몰아서. 계산이 자신이 없으시면 선택을 해야 돼요. 일일이 푼다는 거는 무의미하고 번호 하나를 선택해서 차라리 연번으로 몰아주는 게 나아요. 그게 차라리 다 틀린 것보다 나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조언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다가 1번, 2번, 3번 해서 계산 문제 나와 있으면 걔를 풀면 안 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 얼핏 봐보면은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유형인데 조건이 틀려요. 그래서 선생이랑 할 때는 계산 문제가 풀려요. 여기서 그 유형 갖고 풀어주니까. 그리고 거기다 비슷한 유형으로 숫자만 바꿔서 다시 풀면 그 순간은 풀리는데 선생이 사라지고 혼자 풀면은 어디선가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일단 식도 생각이 안 나고 대입도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미하잖아요. 이거는 몇 점 맞으면 합격인 시험이에요. 6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60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0%의 이해도를 가지고 60점을 맞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100%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전이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비를 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가시게 되면
총론이라고 이제 목차에 보면 총론이라고 있어요. 총론은 뒤에 나오는 강론을 이해하기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총론에서의 시험 목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네? 시험 범위, 시험 범위. 뭐 있어요? 네. 그게 시험 목차예요. 이게 시험 목차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달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보면 개념, 분류, 특성.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세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세 개가 나오면 다 맞춰줘야 돼요. 그죠?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여기를 싫어해요. 이 네 개의 파트를. 경제가 싫으면 투자도 싫고요. 걔가 싫으면 금융도 싫고 간평도 싫고 다 싫어요. 그죠? 근데 얘네가 평균적으로 60% 나와요. 얘가 평균적으로 한 5개, 7개에서 한 8개, 평균적으로 5개, 얘는 6개에서 7개 나와요. 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15% 내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40문제 기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A형하고 B형이 있어요. 책형이. 예, 35번 이후가 간평이에요. A형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연번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이 간평에서 감정평가 방식은 계산 문제만 내요. 그러면 계산은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산은 버리더라도 이론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모아야 되니까. 24개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필요한 파트에서 내가 필요한 점수를 따낼 수 있어야지 6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념하고 분류하고 특성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보면 개념이 있어요. 개념은 몇 가지로 구분해요? 자, 그러면 기술적이라고 등장할 수도 있고요. 물리적이라고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법률적.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나요? 거기 1번 그 내용에서 1번 문제에서 2번 지문을 보면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경제적 개념은요? 네. 얘네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거 이상은 안 물어봐요. 그거 이상은. 그러니까 얘네는 종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을 가게 되면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죠. 근데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의 체계를 따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라마다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협의의 부동산을 보면 토지 및 뭐로 구분해요? 근데 정착물 중에 보면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고 일부로 간주된 애를 구분할 수 있죠. 이걸 독립된 거하고 일부로 간주된 애를 구분하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민법에서만 구분해요. 그러니까 영미법이라는 데서는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가 뭐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나오면 맞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광해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지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얘예요. 그죠? 그러면 법률적 개념은 따로 출제를 해요. 예, 따로 출제를 하는데 여기서는 물어보면은 얘를 물어보고,
여기서는 준부동산의 의미를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2번은 기술적 개념, 3번은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4번은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5번에 보면 토지하고 독립된 것을 구분을 해놨죠. 그 5번에 대한 것만 별도로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단독적인 문제로. 예.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준 또는 의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또 물어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순서에 입각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하고 단연생 식물 있죠. 중개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산지 아시죠? 산지. 산 매매할 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수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산지는 가치가 싸요. 여기 산에 자생하고 있는 애들은 땔감용 나무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산 매매할 때 통상적으로 나무 따로, 산 따로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중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제학 수학물 아시죠? 예? 변화 옥수수 있잖아요. 중개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요. 그건 경작자 거라고요. 그죠?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개념상에서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임차자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간주하는 것 있죠. 예, 그 정도는 이제 구별이 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을 할 때요. 동산은 용인물권은 모두 제한물권의 설정이 불가능하고요. 담보물권 중에서는 뭐만? 유치권만 질, 유치권하고 질권만 설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동산하고 부동산의 구분 개념인 거예요. 예, 고기 정도까지는 대비하고 들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산하고 부동산의 이 비교 관계는 그 학개론 기본서상에 꾸준히 실려 있지만 아직까지 문제화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30회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기에 꾸준히 냈던 것에 대해서 조금씩 범위가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 냈던 애들도 한 번씩은 인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본 것보다는 한 번 정도로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고요.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에? 물어보는 게 얘를 중심으로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은 부동산 분류라고 있어요. 그죠? 부동산 분류를 가면 첫 번째가 토지의 분류예요. 그죠? 토지의 분류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토지 분류상에서 근래 시험에서 제일 잘 썼던 지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택지 아시죠? 예. 네, 택지는 뭐를 택지라고 그래요? 본인들이 쭉 떠오르지 않으면 용어가 정리가 안 된 거고요. 용어가 바뀌어서 나오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후보지하고 이행지. 근데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해서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하고요. 도로변 과수원이 전으로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에? 자,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택지 지역이 있고요.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지. 이 안에 가면 주거, 상업, 공업용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예, 여러분 저기 기출에 이렇게는 먼저 한번 물어봤어요. 전이 뭐로?
답으로 바뀌면 뭐예요? 이행지. 같은 용도 지역 내에서 세분화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일로 바뀌거나 얘가 일로 바뀌면 뭐겠어요? 이행지죠. 이 안에서 변하면 이행지인 거예요. 그렇죠? 자, 도로가 확장이 되면 도로 뒤편에 있던 주택지가 상업지로 용도가 바뀔 수 있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이행지죠, 이행지. 유관시험에서는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네? 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후보지하고 뭐하고. 예, 네, 이행지를 중심으로 해서. 필지하고 획지도 알고 계시죠? 예. 네. 얘는 이제 토지 등기 단위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필지별로 등기하도록 돼 있고, 획지라는 거는 뭐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격 수준이라는 게 그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간에 간평상의 용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 택지, 그 다음에 후보지, 그 다음에 이행지, 필지, 그 다음에 획지, 그 다음에 소지, 법지하고 빈지 용어들을 쭉 구별을 해놨죠. 그렇죠? 근데 이쪽에 가시면 8번에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나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간평에 가게 되면 가격 공시 제도에서 이 표준지 평가를 해야 되죠. 표준지 평가가 나지 상정 평가예요. 그러니까 나지 상정 평가니까 표준지 평가할 때는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만약에 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어도 그 가치는 반영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표준지 평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연결해서 정리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11번에 가면은 표본지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요게 두 번 인용이 된 거예요. 문제상에서. 그러니까 표본지라는 거는 지가 변동률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쓰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표본지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지는 아시죠? 어? 전체 우리나라가 전국에 있는 토시 중에서 약 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 산정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한 7만 필지에 해당하는 애들이 표본지예요. 얘들을 가지고 요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을 측정할 때 기준으로 쓰는 걸 우리가 표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 있죠? 주택의 분류도 건축법상에서는 단독주택하고 뭐로 나눠요? 네, 공동으로. 그 다음에 주택법상에서는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여기까지는 다 출제한 거예요, 시험에. 그죠? 네, 거기 용어에 해놨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14번이 준주택이라고 해놨고요. 15번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가 있죠. 얘네 용어를 바꿔서 나올 때가 있어요, 제목을. 그러니까 제목 정도를 알면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동주택이에요. 그죠? 얘가 두 세대 이상이고요. 몇 세대 미만. 근데 이거를 350세대라고 해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고요. 여기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상에서는 구별하시면 되겠고. 여기 단독하고 공동이 있다 그러면요. 이전에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로 예를 답으로 줬어요. 뭐를? 다중주택을. 예. 근데 여기 공동주택에 가게 되면 연립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기도 다가구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 대학교 묶으면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다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거 뒤에 거 가지고 구별할 수 있, 급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살고 봐야 돼요. 그죠? 일단 바깥 양반들은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그래도 기대는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에게 전화는 다 한 거예요. 노후 준비가 다 돼가고 있다고. 어? 올 11월이면 나 그만둘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그 관계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다 다 얘기했어요. 그게 다른 지역에서 강의하는데 그 지역에 회사가 있어요.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학원에 공부하러 왔는데 남편들이 다 여기 다닐 거 아니에요. 둘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제3자가 보고 알려주더래요. 이 부인에게. 얘들이 그거 갖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될 거라고 믿는다고. 그게 이렇게 흘러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뭐 그때가 시험 한 뭐 100일도 채 안 남았을 텐데 잘 쉬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며칠 주어졌던 거예요. 한 300일 주어졌잖아요. 그죠? 300일 중에서 289일을 갖다 81일 정도를 썼잖아요. 그죠? 3일을 하루처럼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래도 갈 수 있는 거는 정리해야 되죠. 이거 정도는 구별을 하고 정리가 돼 있는지 지문을 확인을 해서 자꾸 읽으면은 숙달이 돼요. 참고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남았는데 뭐 볼 거예요? 에? 일주일 사이에 기본서 보기도 부담스러워요. 두꺼우니까. 요약집을 봐도 역시 두꺼워요. 그죠? 선생이 압축했다 그래서 한 30, 40페이지로 정리해줘도 역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얘는 8장 정도 분량이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 돌면. 그죠? 예, 그러면은 각인이 좀 될 거예요. 각인이.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뭐 갖고 들어갈 거예요? 예? 이거보다 더 압축이 된 게 더 필요해요. 시험장에 몇 시에 도착하실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이 9시까지 도착해야 돼요, 입실을. 그죠? 그러면 통상 1시간 일찍 간다고 해도 8시잖아요. 거기서 우연히 아는 사람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커피는 나중에 마셔도 돼요. 들어가서 좌석을 확인을 하고 자기가 정리한 걸 가지고 민법 30분, 개론 30분 보면 딱 맞아요. 그죠? 시간이 타이트한 거예요. 그러면 30분 사이에 볼 수 있는 분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 준비했나요? 에? 그 뭐 갖고 들어갈 거예요? 어? 들어갈 게 없잖아요. 어? 자, 생각해 보세요. 자주 봤던 애가 기억에 남아요. 자주 봤던 애가 짧은 시간에도 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시험장에 가면은 누군가 또 뭘 나눠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낯설다고요. 처음 본 거니까. 그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꾸준히 보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마 올해 올림픽 정신 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에? 이거 올해 원서 접수 몇 만이 한 줄 아세요? 자, 만약에 한 20만 있죠? 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서는 뭐 한 거예요? 접수한 거예요. 이 접수한 거하고 뭐하고는 틀려요. 응시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응시생은 한 12만 돼요. 40%는 안 나와요. 시험장에. 시험장 가시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시험 보는 날 토요일이죠. 그렇죠? 눈 뜨면 판단할 거 아니에요. 5초 동안. 가서 떨어질까? 집에서 떨어질까? 뭐가 편해요? 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안 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12만. 근데 요 12만 중에서 올림픽 정신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또 일정한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1교시 끝나면 3, 4만이 집으로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경험도 했겠다. 원서 접수한 거 한번 확인했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정상적으로. 에? 근데 잘 안 한다는 거죠. 여기는 뭐 요 정도는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나머지 그 지문에 대해서는 왜 일일이 설명 안 해드리냐면 1번하고 2번에 들어가 있는 지문은 다 긍정형이에요. 맞는 지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확인을 하시라고요. 이런 걸 포인트를 둬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토지의 특성을 가게 되면요. 자연 특성이 있고 인문 특성이 있을 때 자, 자연 특성에 가면은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증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 있고 자, 요 세 가지를 주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기서 문제를 출제할 때 답은 여기서 주는 거예요.
답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개별성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인접성이라고 있을 때 얘는 기타 특성이에요. 그리고 지문은 여기까지 나와요. 요건 안 나와요. 이건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지문은 여기까지 나와요. 기출 문제집 뭐 이런 거 있으시죠? 예. 쭉 보면은 얘는 들어온 게 없어요. 여기까지만 써요. 근데 답은 여기서만 줘요. 참고로 보면 얘가 28회하고 29회는 얘를 답으로 줬고요. 26회하고 27회는 얘를 답으로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뭐 얘밖에 없네 이러죠? 근데 얘는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답으로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대로는 가게 되면 차익지대가 있고 위치지대가 있고 절대지대가 있죠. 차익지대하고 절대지대는 박스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위치지대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나왔겠어요? 워낙 뚜렷하니까. 그게 잘해요. 그럼 맞추라고 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얘네 셋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부동성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에? 국제화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시장을 갖다가 국제화시켜요. 그래서 무슨 시장으로 만들어주냐면 하위 또는 서브마켓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뭐를 이 하위시장이 형성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갖게 해서 그래요. 이게 국제화됨으로써. 그렇죠? 국제화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 주소 있죠? 네, 그 주소지의 소재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겹칠 수가 없잖아요. 그 차례. 그러면 같은 라인에도, 같은 동에서도 1층이냐, 아니면 중간층이냐, 꼭대기층이냐에 따라서 제시되는 효과가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층수도 틀리죠? 1층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꼭대기층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릴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선호하는 것에 따른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틀려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별로 형성되는 시세가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동일한 시장지역이더라도 유사한 부동산 간에도 가격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 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이라는 성격이 뭐겠어요? 이게. 어? 부동산이라는 거. 자. 임장활동 아시죠? 임장활동이 뭐예요? 어? 여러분들이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는 게 임장활동이에요. 왜 보러 다녀야 돼요? 움직이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얘를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세가 다 틀린 거예요. 걔가 있는 위치에 따라 환경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가 기초가 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네 기본적인 성격은 구별이 돼야 되네. 그러면 인문 특성이 있죠? 얘는 우리가 뭐를 이동을 못 시켜요? 이거 못 시키죠?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요거는 이동이 안 돼도, 지리적 위치는. 이거는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충남 연기군하고요, 조치원 일대가 합쳐져서 등장한 게 얘네예요. 이게. 그러면 얘가 연기군으로 있을 때나 세종시로 있을 때나 무슨 위치는 똑같아요? 제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얘들은 얘들에서 주어지는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부정성이라는 거는 무슨 공급은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부정성의 예외는 있어요? 없어요? 예외는 없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공급은 안 돼도요. 무슨 공급은 돼요? 이건 되는 거예요. 요게 28회 때 답이었어요. 부정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걔가 답이었어요. 틀린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분할 및 합병의 가능성이라고 있죠.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토지의 면적을 나누거나 합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기본적인 성격을 내가 정리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들을 이해하면은 여기 부수되는 특성이 내가 정리가 되죠. 거기에 아닌 애가 나오면은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에 보시면 3번 지문에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고 최이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부증성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 요 정도는 뭐 정리가 되겠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와서 아는 건데 틀렸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그죠? 갈 길이 먼 거예요, 그거. 어? 맨날 모의고사 보면 실수하고 착각하시잖아요. 자, 여기는 뭐 총론이니까 그렇다 선 치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경제론이라고 있어요. 자, 경제론의 시험 목차는 어떻게 돼요? 세부 시험 범위네요, 이거. 경제론.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수요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예, 그거는 기본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그죠? 그다음에 수요 변화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게 대체재예요. 대체재하고 보완재 있죠. 근데 주로 여러분 시험에는 대체재를 인용을 해요.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그게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예요. 생산요소 가격은 아시죠? 응? 생산요소 가격 뭐 있어요? 생산요소는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재료를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주택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 있어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생산의 3요소다 뭐 이렇게 안 들어보셨나요? 자, 그랬을 때 얘들을 사용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를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죠, 대가를. 그죠?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예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게 생산요소 가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변하면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이걸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이런 거를 내주는 거예요. 그죠?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주로 예를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물어보죠. 예,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만 가능해요. 그죠? 그래 우리가 해당 재화는 뭐를 해당 재화라고 그래요? 응? 해당 재화. 우리가 수요 함수를 가보시게 되면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당 재화에 뭐도 있고요.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요 해당 재화 있죠? 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 아파트가 해당 재화죠. 그러면 얘가 아파트가 되면 아파트 수혜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동시에 그래프상에서는 표시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래프는 2차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몇 개의 변수만 쓸 수 있어요? 두 개만 쓸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죠.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 나머지 애들은 어떻다고 가정해요? 불변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는 뭐 하나밖에 없다. 네,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가정인 거예요. 그죠? 그거를 기초해서 뭐를 구별하면 돼요? 수요량의 변화를. 그러면 요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율을 올바르게 묶은 것도 있죠. 그럼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 중에서 뭐 찾아가면 돼요? 아파트 가격 하나만 보면 돼요. 그러면 걔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럼 걔가 답인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출제자가 4, 5년을 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하고요. 공급량 변화 요인이 있죠. 네, 이거를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럼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뭐 있겠어요? 주택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해당 재화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갖고 1번 지문에다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얘가 답이죠. 그 나머지는 얘 말고 다른 애들이 무수히 깔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하나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뭐가 있으면 공급의 변화가 있으면,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요인이니까 그렇다는 소치는데, 자, 이게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그죠? 예, 가격에 의해서 뭐가 변할 수 있냐면, 얘가 변할 수 있죠. 그러면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하잖아요.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은요? 예? 얘도 변하겠죠. 얘가 변해도 얘가 변하고 얘가 변해도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변화를 가져오는 건 뭐가 변한 거고요? 가격이고 얘가 변한 거는 뭐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가격 이외의 소득이라는 건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얘들을 그림상에서 표시할 때 그래프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프는 안 나온다고요. 그래프는 안 나오고 왜 그래프가 요즘 안 쓰겠어요? 1번 안에 풀어야 되니까 이론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는 복잡한 문제를 잘 안 준다고요. 그죠? 그럼 얘는 원래 변한다고 그러면 얘가 변한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표시를 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동해서 뭐가 변해요?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소득의 변화, 즉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건 수요량의 변화고 이거를 변화를 준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요. 이게 작년 시험에서부터 그 곡선의 이동관계 뭐 우하향 좌향 뭐 이런 거는 처음 나온 거고 경제 논리는 있어도 여러분 시험에는 지금까지 나온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바뀐 거예요. 그 표현을 쓰는 사람이. 근데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얘네를 구별할 때 가장 포인트가 되는 애가 뭐였냐면 얘였다고요. 점. 그러면 이건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수술을 해요. 그 점을 빼버려요.
그래도 여기 보면은 얘는 어디서? 근데 얘는 무슨 변화야? 쇠랑이 변화. 그럼 얘도 세 글자, 얘도 세 글자예요. 얘는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이 이동하잖아요. 그건 수의 변화인 거예요. 그죠? 안 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는 분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살려놓더라고요. 원래 이거 안 쓰고 얘도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곡선에서 이동이라고. 근데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학생들이 구별할 때. 곡선의 이동과 곡선의, 그건 국어 문제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여기까지는 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쇠랑의 변화하고 쇠의 변화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수혜에 관한 설명에서 보시면요. 그, 유량하고 절량 처음에 나와 있죠? 예? 네? 예.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동산학에서는 유량과 절량이 있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유량을 버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학에서는 절량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절량. 지금까지 유량, 절량을 구별하는 문제가 세 번 인용이 됐는데 답이 다 뭐였겠어요? 그렇죠. 절량을 중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절량을. 아,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보시면 올해도 시장에 공급된 사과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만약에 자, 1000톤이 공급이 됐어요. 그죠? 그럼 작년에도 공급된 애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공급된 사과가 지금 그대로 있냐고요? 다 소진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반 소모적인 재화를 판단할 때는 누적된 양을 파악하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죠?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뭐겠어요? 소모성 재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다 유량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뒤집어서 주택 있죠? 올해도 시장에 신축에서 들어온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만약에 1000채였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기존에 재고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30만 채예요. 작년에. 그러면 얘 공급될 때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작년뿐만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에 공급된 애들도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명이 긴 재화는 매기간 공급되는 물량보다는 누적된 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유량하고 뭐를 구별해야 돼요? 절량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출제할 때는 대표적인 절량 변수로 이거 줬어요. 요거 세 개를 알면은 기본적으로 답을 맞출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죠? 집에 가면 자녀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걔들이 조금 더 커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은 저녁에 잠을 안 자요. 포난하라고. 그러면 부모의 언성이 높아지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잘 거냐고. 그럼 걔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잘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기출을 보시면은 이게 누적된 양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현재 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보죠. 그죠? 근데 그 재산이라는 게 올 한 해 벌어들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누적된 걸 얘기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시간이 급하니까 일일이 이거를 다 풀어서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1번에 유량 변수가 있고 2번에 절량 변수가 있죠. 자, 3번에 가면 만약 현재 A도시에 총 15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요. 그중에 1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현재 주택 절량의 공급량은 140만 채라고 해놨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예?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라는 게 뭐예요? 예? 자, 이게 여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구하면요. 절량이라는 거는 뭐가 주어졌을 때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있죠. 얘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거기 문장에다 명시를 해주죠. 만약 현재 A 도시에 총 15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고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걔가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죠. 현재 시장이 존재하는 양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몇 채가 공가래요. 그러면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150만 채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10만 채가 공가면 140만 채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0만 채가 주택 저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는 양은 서로 같아요? 틀려요? 다를 수 있겠죠. 거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출에. 그러니까 그때는 시점하고 기간만 뒤집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표현까지도 언급을 했으니까 구별은 해두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우측 또는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예,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보고 선택을 쭉 하시면 돼요. 그죠? 아파트의 가격 하락은 우측 이동시킨 요인이 돼야 안 돼요? 자,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건설용 택지 가격 하락하면요.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요. LTV하고 DTV가 하향 조정이 되면요. 자, 여기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섯 개가. 자, 얘가 곡선이 이동했으니까, 가격이니까 얘는 아까 한 것처럼 곡선 상에서 이동이니까 아닐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를 물어본 건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판단할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된다 안 된다의 표현이 겹쳐서 나왔으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수혜가 어떻게 돼요? 수혜가 감소하겠죠. 소비자들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물건 가격이 앞으로 또 떨어질 거라 예상이 되면 지금 사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더 떨어진 사람에 사야지. 그죠?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든다고요. 그 다음에 건설용 택지 가격은 공급 변화 요인이고, 대체재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죠. 대체재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가 하락하면은 이 움직임이 같이 가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도 줄어들어요. 가격의 움직임을 같이 따라가니까. LTV가 뭐겠어요? 에? 뭐라고요? 얘를 여러분 시험에는요,
금융위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주고요. 투자론에서는 대부 비율. 또는 뭐라고도 줘요. 융자 비율. 뭐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주택의 가치를,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융자액의 규모를 결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얘가 하향 조정이 되면 수익 어떻게 돼요? 줄죠. 융자를 그만큼 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판단하세요. 본인이 여기 현재 어디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예? 이건 기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보편적으로 물어보는 게 요거 하나를 갖고 출제자들은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지 또는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거 하나의 문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기출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박스로 해가지고 출제한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내가 대비를 해야 되죠. 계산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아니, 뭐 계산도 틀리고 얘도 틀리면은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한 양반하고는 협의는 다 되셨어요? 네? 원래 이 시험을 알고 봤더니 1년에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더라. 그죠? 1년에 1차씩 해서 네, 올해는 1차만, 내년에 2차. 그죠? 지금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가 매년 학원에서 얘기하는 게 부류가 세 부류가 나눠요. 세 부류가. 첫 번째 부류는 뭐겠어요? 시간이 한 달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늦게 발동 걸린 거예요. 지금서부터 한 달만 더 있으면 합격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그냥 내일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겨운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죠? 더 이상 이제 지친 거예요, 이제. 그죠? 예. 네. 여유가 묻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크게 신경 안 써요. 예전 같으면 다, 뭐, 손도 안 들고, 뭐, 얘기도 안 했던 사람이 손 번쩍번쩍 들고 틀려도, 그만 맞아도 그만 뭐, 여기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학원 관계자하고 내년도 학원 수강료에 대한 협상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내년에 뭐 한 10%만, 아, 15% 얼마 할인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거죠. 뭐 올해 되두고 안 되두고 어차피 난 내년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뭔 위안을 삼느냐. 동차합격해서 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올해 1차만 합격하죠? 그럼 내년에 2차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자기 계산이나 내가 1, 2차 동차 합격하면은 같은 기수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연구하고 혼자 즐거워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뭔 저기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충 제가 볼 때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죠? 기준이. 예, 그래서 내일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자, 그 4번 문제의 수요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은 4번 지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어디서?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5번에 보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율로는 빌라 가격의 변화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트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 시장 그러면 아파트가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주택 시장 그러면 뭐가? 주택이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6번에 가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죠. 이거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지 가격이 실제로 하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로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좌하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원래는 표시를 잘 안 해요. 이거. 우리가 기준했을 때 여기가 우측이고요. 여기가 좌측이라고 그랬을 때 얘가 위에고 얘가 아래잖아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요.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는 우측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으로는 우상향, 우상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수요가 뭐 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근데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가요. 좌측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갔죠. 좌하향 또는 좌하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곡선이 위에서 움직이면은 초과수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상태가? 초과수요. 밑에서 움직이면 초과 공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상향 이동하죠. 공급 곡선도 상향 이동할 수 있어요. 그죠? 얘가 상향 이동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 상승하겠죠. 공곡선이 상향 이동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얘도 상승하는 거예요. 단 얘는 우상향으로, 얘는 좌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그 얘기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외부 효과 관계에서 보시게 되면 정의의 효과는 수요 곡선을 상향 이동시키고요. 부의 효과는 공급 곡선을 상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규제 이후에. 그 둘의 공통점은 뭐가 상승하는 거예요?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주택 가치가. 자, 똑같이요. 여기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얘가 이리로 갔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좌측인데 위로 올라갔죠? 그죠? 그럼 공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잖아요. 감소. 그죠? 얘가 우측으로 갔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갔죠? 우하향으로 이동한 거죠? 그럼 공급이 뭐 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증가. 그죠? 그 여기에 이렇게 수요 곡선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뭐를 그리면? 공급 곡선 하나 그리면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뭐만? 수요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프 문제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지금까지 한 번 정도 인용해 줬어요.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 좋아해 싫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래프 좋아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로는 그래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강의할 때는 많이 생략시키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그러니까는 수강생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가장 쉽게 합격해, 쉽게 공부해서 쉽게 합격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복잡한 거 좋아해 싫어요.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방향의 이동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번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의 변화라고 해놨죠. 그럼 왜 그러겠어요? 수요의 변화를 주는 요인이 뭐예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잖아요. 가격이 아니죠. 그게 걔를 무슨 변화라고 그래요? 수요의 변화라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그건 수요량이 변화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요인을 잘 보시면 돼요. 뭐를 잘 보면 돼요? 요인을. 그러면 8번에도 소득이 변한 거죠. 예, 소득이 변한 거니까 어떻게 변하겠어요? 곡선에서의 곡선상에서 이동이 발생하겠어요? 곡선이 움직이겠어요? 곡선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인이 뭔지만 정확하게 알면 답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 구성에서 보시면 자,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은 우 상향으로 가겠죠. 좌하향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10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좌하향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우상향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요. 그 부동산의 공급이 변해서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해놨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은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 유발되는 거는 그 해당 재화에 뭐 하나밖에 없다. 가격 하나밖에. 그리고 12번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무슨 이동? 점의 이동.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점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고 해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그 점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곡선상까지는 언급을 하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쇠락의 변화하고 쇠의 변화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요. 자, 1교시 첫 시간이니까 잠깐 쉬었다 마무리해야죠.